당장 극복해야 할 지금의 위기와 미래지향적인 개혁 과제들을 수행해 나가려면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신뢰 속에 압도적 승리가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합니다. 이것 또한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울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즉 정권교체 구체제 종식과 국민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.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한 후보 단일화는 누가 되는 것 이전에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가가 중요합니다. 이번 야권 후보 단일화는 미래로 가기 위한 연대이고 연합이어야 합니다.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홍준표 의원의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.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입니다.